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본인이 대학에 재임용 서류를 추가로 보냈는지 과거 동료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 김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작성한 이력서로 취업한 다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공소시효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본인이 한 거라고 시인하면서도 시효가 다 지난 거라며 그래서 수사기관이 손을 못 댄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것과 겹쳐진다. 김 씨는 이미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모 최 씨나 부인 김 씨는 법조인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일반 법조인보다 더 법기술자적 면모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을 주면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경찰의 빠른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검경 수사기관이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 봐줬다는 치명적인 오명에 휩싸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